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내 미국 법인의 청산 시기를 문제 삼았습니다. 지난해 청산했는데 딸 서리 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이 이 미국 법인 재산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적자 규모가 2,200만 원 크게 줄었음에도 안랩은 지난해 돌연 안랩 USA를 청산했습니다. 줄곧 공개받던 재산고지 거부를 국회에 신청한 시기는 2014년입니다. 안 후보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의당은 문재인 펀드로